자,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点赞, 收藏, 谢谢. 아, 강릉 엄지네 포장마차 5시에 오픈합니까? 딱이다, 딱이다. 에, 가자마자 오픈하겠네. 내 인생의 죽기 전에 이거는 먹어봐야 되겠다. 포장 많이 해간다고? 아, 포장을 해서 교동짬뽕 가서 교동짬뽕 한 그릇 시켜가지고 그랑 같이 먹죠. 대박. 와, 씨. 아, 공중파 이게. 아, 공중파의 힘이 이만큼 어마어마하다. 에? 꼬막 비빔밥. 와, 그냥 먹죠. 채 그만하죠. 드시죠. 배고프실 텐데. 와, 정말. 와, 진짜 대박이다. 먹으면 살짝 원래 좀 비리고 하는데 와, 양념이 간장 베이스인데 매콤하면서 파향도 들어가고 아, 진짜 맛있네. 아~ 맛있게 드세요. 아이, 국물 향, 아. 나보다 손이 투실투실하네. 그렇게 크게 나오나? 아, 한번 먹어보세요. 아, 짜증 죽여. 와, 오늘 이걸로 끝이야. 저는 오늘 그냥 이 두 메뉴를 먹은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. 아, 벌써 땀 나는데. 아, 와, 와, 아, 해장 제대로다. 와. 이런 거 서울에서 먹을 때는 없지, 왜? 아, 이런 건 왜 서울에서 못 먹지? 아. 와. 와, 파자마야. 죽인다. 그쵸? 진짜 맛있죠?
저는 여기 올 때마다 했던 말이 여기 짬뽕은 그냥 여기밖에 없다. 그냥 대한민국 탑 원인 것 같아요. 그냥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. 지점은 있는데 이 맛이 안 나오죠. 아, 절대 이 맛 안 나와. 아, 재료도 이렇게 못 들어가고. 아, 지금 홍합만 막 20배 들어가 있는데. 제가 저번에 이걸 세 그릇을 먹었어요. 근데 그때 까르 형하고 먹었는데 여기서. 네. 교동짬뽕은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있는데 이 집이 맛이 안 나. 날 수가 없어. 재료가 틀리니까. 근처에 사는 사람 좋겠다. 이거 매일 먹을 수 있어. 술 먹고 회장하러 가요. 나 진짜 여기 이 짬뽕은 먹을 때마다 감동이에요. 그냥 꼬막도 겁나 맛있습니다. 나 너무 행복하다. 너무 행복하다, 야. 다 먹었어, 이제. 형 다 비웠어. 이게 벌교보다 맛있대요.
독도새우나 대게 먹으러? 회장님 좋은 것만 드십니다. 네. 오늘 이게 너무 첫끼인데. 독도새우. 독도새우 그 트럼프 먹였다는 그거? 아, 그거 맛보고 싶긴 하다. 아. 여기 8,000원. 아, 양도 넉넉하고 안에 내용물이 많아. 시켰어. 나는 먹을까? 응, 아니야. 아니. 괜찮아. 응. 아, 먹을래? 한 개는 좀 많은 것 같고. 그냥 뭐 공깃밥 한 개 시켰어.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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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 일주라는 강릉 부산 끝인가요? 계획은 지리산 산행은 계획 없어요. 아, 하지만 부산으로 끝은 아닐 겁니다. 뭐 우리 또 뭐 어디 간다 그랬죠? 사막, 장흥 사막. 지리산도 갈 거야. 지리산 가서 지리산 흑돼지도 먹을 거고. 떡갈비 먹으러 단양도 갈 거고. 단파라는 데 그냥 뭐 발걸음 닿는 대로. 짬뽕 마을도 가기로 했는데. 아.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장승포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, 뭐 맛있는 거 있어요? 아니 해물뚝배기가 저기 유명한데 이거 아 그래요? 장승포 왕 근처에 형님 안 드세요? 저는 그걸로
아, 꼬막을 고추랑 파, 간장, 참기름, 고춧가루, 깨, 부추, 파. 아, 부추 뭐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이게 아 진짜 별미네. 아 매콤해. 졸라 맛있다 파자마.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.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. 땀이 안 멈춰. 네, 해장 제대로 되는 거예요. 아니야 원래 뜨겁거나 한 번 삭삭한 거 먹으면 땀이 많이 나. 그만. 잘 안 먹더라고. 파자마야 해장해. 스쿠버 다이빙 옷? 아... 메롱님, 패션 얘기는 하지 말자. 공부 좀 더 하고 와. 쉬엄쉬엄 가죠 뭐. 어차피 오늘 안 될 것 같은데. 네. 그냥 할 거 그냥 하고 있어. 와 이거 꼬막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. 진짜 맛있네. 아 이거 이제술이 온다. 응? 이제술이 온다. 아 이제술이 온다고요? 와 이거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거. 아 이거 꼬막은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말도 안 되게 맛있어.